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주 용궁당입니다. 네, 지금 11월, 12월 양띠 운세 좋은 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서운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띠는 문서운이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힘들게 들어온다 그러네. 노력을 엄청 해야지. 문서운이 어느 누구는 그냥 쑥 들어올 때가 있지만 양띠는 아니다 그래. 들어오기는 들어와. 근데 그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힘들게 문서운이 들어온다 그러네. 그럼 혹시 좋은 비방 같은 게 있을까요? 문서운들로 뭐 그렇게 뭐 힘들게 들어온다 그래서 아예 안 들어오면 비방은 있어. 근데 들어오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는 비방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운세 부탁드릴게요. 매매로 하면은 부동산도 있고 네. 땅, 아파트, 주택 뭐다 있지. 근데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보고서 하라 그래. 직접 다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가서 물건을 봐라 그래. 물건을 보면은 될 것이다 그러면. 물건 안 보고 부동산 이거 여기 뭐 투자지 좋아요 뭐 어째요 해가지고 땅에다 투자하거나 그러지 말고 땅에다 투자를 할 때는 내 눈으로 가서 조사를 하면서 땅을 사라 그래. 그냥 부동산에서 여기 땅 좋으니까는 여기다 투자하세요 막 그러잖아. 네. 요즘은 그러지 말고 땅이 어디 나왔으면 내가 가서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네. 그러면 좋다 그래. 근데 남의 말 듣고 부동 그땅 사지 말라 그래. 네, 그러면 혹시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까요? 북쪽에다가 땅을 사라. 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럼 혹시 뭐 건물이든 땅이든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치. 그분들 팔아도 괜찮을까요, 지금? 부동산도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잖아. 아파트는 그나마 나가. 내가 팔라고 하면 주택은 안 나가. 잘안 나가, 주택이. 아파트는 내놓으면 그나마 나가는데 주택은 안 나간다, 그래. 근데 꼭 팔아야 되겠어, 나는 이거를. 이 주택을. 그러면 방법은 있지. 비방 같은 건가요? 그렇지, 내가 이거를 팔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는 가위 있잖아. 가위를 문지방에다가 들어온 현관 있지? 네. 위에다 걸어. 그러면 나간다 그러지. 감사해요.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가르쳐주지. 근데 이제 너무 팔고 싶은데 간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운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양띠들. 이 사람들은 그냥 힘들게 계속 버텨왔다 그래. 사업을. 힘들게 100원 벌어서 10원 쓰고. 90원 적금하고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근데 이제 11월 12월 되면 그나마 이제 얘네들은 그나마 나진다 그래. 힘들게 버텨온 거 나진다 그래. 운이 트인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치. 그 11월, 12월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11월 12월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해도 괜찮은데 열심히 안 하고서 난 사업을 한다. 그런 사람도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고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진짜 두 발로 열심히 뛰고 그런 사람들은 해도 괜찮다 그래. 그러면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분들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지금 막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네. 그러면은 올해 안에 그냥 정리해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 운세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땡 하면 집에 가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걸 돌아갔거든. 근데 그 얼마나 숨통 치겠어. 근데 직장 다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그게 일이야. 그러고 살아야 돼. 혹시 뭐 다른 쪽으로 막 힘든 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직장 상사라든지. 근데 지금 여기 양띠 애들은 그렇게 내가 말한 게뭐 그게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위에서 찍어 누르고 밑에서 치고 그런 애들 있잖아. 네.
그런 애들이 없이 그냥 그래서 책 다람쥐 책바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얘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밑에서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러니까 나 할 일만 계속 하는 거 있지. 다람쥐 책바퀴. 얘네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냥 또 계속 무난하게 순탄하게 지나갈 거다. 그러면 혹시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얘네들이 직장 이직을 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서 나한테 스카우트를 하면은 이직을 해도 좋다 그래. 근데 내 발로 때려치지는 말라 그러는 거지. 내 발로 때려치지 말고 나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들어올 때 그때 이직하면 좋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애 운도 부탁드릴게요. 얘네들은 성향이 순해. 그래서 서로 가시처럼 돋지 않는 거 있잖아. 고슴도치는 이렇게 날 세워서 막 이렇게 붙잖아. 네. 양떼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는 연애운도 얘네들은 좋다 그러지. 보듬어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좋아. 그럼 혹시 이별을 해가지고 재해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겠지. 재해운이 있을까요? 보듬어준다 그랬잖아 양떼가. 네. 근데 이것도 반반이라는데 나보다 센 사람이 있어. 근데 얘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양은 보듬어주고는 쉽지. 그럼 양이 손 내밀잖아. 보듬어주려고. 보고 싶어. 근데 상대방은 싫어.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재회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거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헤어지기 전까지 참 많이 노력을 했거든, 양이. 근데도 헤어졌거든. 그러면은 이미 그 상대방은 마음이 떠난 거야. 그래서 양띠가 보고 싶고 해도 걔는 싫은 거지. 그럼 이제 건강운도 부탁드릴게요. 양띠가 건강이 그렇게 썩 나쁘다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썩 좋다도 아니고 얘네들은. 시간 날 때마다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러닝도 하고 뜀박질도 하고 헬스도 가고 그래야 돼. 내가 운동해가지고 내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 그러지. 가만히 있어서는 건강이 좋아지진 않아. 네, 마지막으로 간제수가 있을까요, 양띠분들? 있지. 어떤 쪽으로 있을까요? 양은 가만히 있는데 남이 와서 양을 때리거든? 양은 가만히 있어. 남이 와서 때려. 그러면 이게 주먹이 될 수도 있고 구설수로 해서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차도 그렇거든? 네. 근데 최고 많은 게 거의 부딪히거든. 부딪히는다가 차야. 차로 관제가 된다 그래. 차로. 근데 잘못 없어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 항상 차 조심해라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용궁신당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선생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